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의사한테 주는 지불보상제도는 여기서는 인두제가 들어가고요. 인두제나 봉급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Y제도에서는 행위별수가제가 들어가요. 행위별수가제. 그럼 여기서는 우리나라 어디로 가요? Y제도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양쪽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그래요. 외국 가서 배워갖고 와서 외국에 배워온 거를 그대로 여러 나라에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요거는 영국 걸로 하자. 요건 미국 걸로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만의 제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X제도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Y제도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X제도 재원조달 보험료 조세라고 얘기했고 소외계층이 부유계층이래요. X제도. 왜요? 지금 뜻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부유계층이 X제도는 소외계층이야. 자, Y제도에서는 빈곤계층, 소외계층. 이해되세요? 네, 맞아요. 민간보험이고 민간보험 들 수 없으면 빈곤계층이 소외계층이지. 그럼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국가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의료보호, 공공부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X제도에는 소외계층이 부유계층이래. 맞아요? 왜 부유계층이에요? 응? 부유계층이 나 돈 많기 때문에 고급 의료를 하고 싶어. 근데 국가가 맨날 해주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속상해. 그래서 부유계층이 소외계층이에요. 그럼 이러한 부유계층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줘야 돼? 민간의료보험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원하면 외국 의사도 모셔다가 수술해 라고 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민간의료보험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진짜 대통령이 돼서 민간보험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상시에 소외를 느끼셨나 봐. 하여튼 소외계층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지불 보상제도를 보세요. 선불제입니다. 선불제라는 건 뭐예요? 미리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미리 의료행위 하기 전에 이미 결정난 걸 우리 선불제라고 하는 거고 인두제나 총액계약제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Y제도는 후불제,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결정이 돼. 행위별수가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요 두 개만 갖고는 우리나라는 또 어디 속해요? Y제도에 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서는 X였다가 뒤로 가서 점점 Y제도로 바뀌는 거죠. 자, 인력 및 시설의 자원 분포를 보시면 지역 간 분포가 계획적일 때 이걸 우리 이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료의 지역화 개념이 있는 거죠. 또는 배급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Y제도에는 지역 간 불균형 분포가 심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Y제도에 속하는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제도, Y제도는 우리는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미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이게 우리 그 간호학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것도 미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우리 시험 문제는 뭐만 나왔었냐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는 국가가 해주는 게